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영향을 우리 시장에게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화 고문 모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네. 발표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체크해 보는 것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PC 물가, 근원 네. PC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제일 중요하죠. 지금 네. 뭐 인플레이션이 모든 논쟁의 지금 중앙에 있기 때문에 네. 근데 31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예, 1990년 10월 달 5.2% 이후에 최대치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뭐 전년 대비해서 5%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0.9%. 이렇다면 우리가 9월 달에 본 숫자가 3.6%였어요. 네. 그렇다면 5개월째 연속 상승세를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면에서 보면 이거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가 온 거 아니냐는 네. 우려까지도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1970년대나 80년대는 원인이 뚜렷했거든요. 유가라는. 근데 지금은 공급망 붕괴라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뭐 전후방으로 지금 영향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번에 네. 올라간 거를 좀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30% 올랐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사실 전략적 비축률을 지금 빠르게 지금 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료품이 지금 뭐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에너지나 농업 이 부분을 빼고 얼만큼 올랐느냐? 그게 근원 PC죠. 예, 그거는 4%대를 지금 증가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거죠. 네. 4%대는. 그런데 자.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돈 쓰기가 걱정이 되잖아요. 아유, 물가가 너무 올랐어. 네. 근데 지금 사실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비가 1.3% 증가했어요. 네. 거기다가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가 알려드렸듯이 소매 판매가 1.7% 지금 올랐거든요. 네.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가격은 오르는데 그래도 지금 산다. 예, 네. 사고 있고 지갑을 열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뭐 소비에 그리고 지금 뭐 추수 감사절은 또 계절적인 요인. 그다음에 지금 물건을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서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나중에 사면 더 비쌀까 봐. 미리 예. 산다. 그런 이제 상황인데 사실 그거는 뭐 지금 사실 설득력은 없어요. 저기 나오지만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금 10월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네. 뭘 살려는 마음은 없지만 그런 것들이 겹쳐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인플레이션에 지금 계속 연료를 지금 대고 있거든요. 거기다 지금 개인 소득도 좀 올라간 부분들. 자, 이렇다면 뭐 결론적으로 많은 앞에 자락을 깔았습니다만은 테이퍼링 조기 종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예, 그리고 빨리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사실 미국장이 이렇게 흔들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숫자들이 나오면서 FOMC 회의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쵸. FOMC 회의록에 뭐라고 썼냐면 야 그때 참 기자들이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롬 파월 의장한테 물어봤었어요. 네. 앞으로 이런 게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할 거냐. 정해진 거 없다 그랬는데 다 정해놨더라고요. 예. 네.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진행된다면 테이퍼링 속도 조정해서 빠른 금리 인상 네. 가겠다. 그렇다면 뭐냐면 장기적인 물가 안정과 고용 목표가 위험이 초래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걸 주저하지 마라. 이거를 의논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제 당시에는 정확한 워딩이 뭐냐면 11월, 12월 달은 정해져 있지만 자산 매입 축소에 관한 정확한 기준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여기에 아까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수 20만 건 밑으로 지금 내려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자, 3월 달에 테이퍼링 조기 종료 얘기가 벌써 미국 언론에 네. 지금 나왔고요. 내년에 3번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지켜보고서 어떤 식으로 이것들이 표현이 될 것인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변곡점에 와 있는 부분들이 지금 분명히 눈에 띄는 네.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뭐 해외 외신들의 평가도 지금 터퍼 터킹 센트럴 뱅크다 네. 뭐 이러면서 생각보다 지난 회의 때 터프한 이야기들이 많이 그렇죠. 나왔다라는 식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는 미국 시장은 내일은 이제 쉬죠. 이 추수감사절 연휴 때문에 쉬고 이제 우리가 주말로 넘어가는 그 시간에는 오전장만 열리고 네, 또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거의 뉴욕 시장이 끝났죠. 약간 마무리된 네. 느낌인데 일단은 그래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거의 좀 상승을 하면서 뉴욕 3대 지수가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미국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표현들이 계속 네. 나오는 표현이면요. 고용 악화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늦출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용은 이 정도면 됐다는 표현이니까 자 지금은 오롯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해야 된다. 야 어떻게 세 번 얘기가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변곡점은 하여튼 우리가 잘 좀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오늘 또 금토이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는 또 어떤 영향이 뭐 있을까요? 100% 올립니다. 100%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100% 올린 이후에 내년도 두 번 올릴 거냐 한 번 올릴 거냐 시기적으로 빠르게 1월 달에 네. 올릴 거냐 대선 끝나고 올릴 것이냐가 뭐 사실 밑에 저간에 흐르는 지금 알고 싶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금리 인상한 거에 대해서 효과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지금 이제 세 가지 목표를 갖고서 뭐 물가 안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융 불균형 뭐 등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오늘 올려놓고 보는 수밖에 없는 지금 미국의 상황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이 부분들 자 선제적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금리가 지금 25BP가 네. 오르면 경제성장률의 15BP가 내려온다는 게 KDI 네. 최근 보고서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조화를 어떻게 갈 것인가는 사실 나중 얘기가 지금 돼 있고요. 분명히 만장일치는 아닐 겁니다. 소수 의견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이지만 오늘 오르는 것은 기정사실화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오전에 이제 열리는데 아마도 이제 고문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거의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확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오늘 어떻게 반응할지 여러분들도 좀 대비는 하셔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